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여론은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마트와 전통시장을 가봤습니다. 수산물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고 수산물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대형마트.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코너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대부분 김이나 건어물을 사러 왔습니다. 일부 건어물은 판매가 크게 늘면서 재고 부족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. 오염수 방류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지금 사놓는 거는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좀 사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재놓고 먹으려고요. 이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4일 동안 멸치와 황태 등 건해산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% 늘었습니다. 또 김과 미역 등 건해조류는 75% 정도 더 팔렸습니다. 전통시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마산 어시장의 경우 축제와 대형마트 휴무일이 맞물리면서 상인들은 주말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합니다. 특히 전어철을 맞아 횟집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뭐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남한 사람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. 한 300명, 한 2배가 더 버는 테니. 하지만 지난 주말 반짝 특수 이후 다시 손님이 줄면서 일시적 현상이라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다시마라든지 뭐 멸치라든지 그 오염수가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도 사가는 게 세 개를 팔았다. 그럼 한 네 다섯 개 정도 파는 데가지. 어떻게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아닌 것 같아요.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부 수산물을 미리 사두려는 등 소비가 늘면서 상인들이 잠시 걱정을 덜기도 했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